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시면서 반갑게 인사 한번 나눠봅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어요. 반갑습니다. 네, 비 오는데 고생하셨어요. 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있어서 얼굴 좀 익숙해지시면서 오늘 이 시간 좀 편안하셨을 것 같아요. 오늘 진행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1부에서는 이루리 작가님의 축사와 그림책으로 내상을 에세이하다에 관한 이야기로 간단하게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2부에서는 책 소개 시간과 사진 촬영과 사인의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제 마음대로 정한 칙순입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무엇보다 이렇게 귀중한 책을 출간한 여러분들 그리고 축하해 주신 여러분들 다 함께 축하드립니다. 듣거나 말거나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기 위해서 부랴부랴 이태리 볼로냐에서 어제 도착해서 밤에 한숨도 못 자고 네, 이 자리에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축하드리고요. 저한테 오늘 이 자리가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제가 그림책을 만난 게 1998년도입니다. 1998년도에 우연하게 이제 그림책을 알게 됐고 그림책 세계에 빠져서 뭔가를 시작해야 하게 됐죠. 네.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림책 만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책을 소개하는 일이잖아요. 네. 근데 저는 소개할 데가 없었어요. 왜냐면 1998년도에 30살의 남자 중에서 그림책을 보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심지어 그림책을 들고 제 친구들에게 그림책의 행복을 전하기 위해서 술집에 그림책을 가져간 적도 있지만 돌아온 건 술잔뿐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네, 그림책이 너무 좋은데 이 그림책 너무 좋아요. 꼭 보세요라는 얘기를 아무데도 할 데가 없어서 어떻게 해요? 제가 그림책 에세이를 썼어요. 이 책 너무 좋아요. 꼭 보세요. 그리고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제가 신문사에 보냈어요. 절대 울지 않으리라 다짐하면서 왔습니다. 오늘 오시는 길이 어떠셨는지 되게 궁금해요. 저는 출발을 함과 동시에 사실은 머리가 새하얗게 멍해졌었어요. 이게 맞나? 이렇게 나온 게 맞나? 라는 그런 생각도 많이 했었고, 무엇보다, 저는 제가 2015년도에 꿈이라는 게 처음으로 새로운 꿈이 생겼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막 찾아다녔었어요. 그때 처음 찾아다녔던 게, 김미경 강사님의 강의를 대면으로 찾아다니면서 들었고, 김창옥 교수님의 강의를 찾아다니면서 들었어요. 왜 그랬냐면은 사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로 너무 힘들어서 내 마음을 조금 다잡고 싶은 그런 생각에 막 찾아다니면서 스스로 동기부여를 하고 스스로 좀 자기개발을 좀 하고 싶어서 그렇게 찾아다니다가 17년도에 세마시 강연을 갔는데 거기에서 이루리 작가님을 처음 만난 거예요. 거기에서 강연을 하시더라고요. 강연을 하시는데 그 수많은 이야기들 중에 제 머리에 딱 꽂혔던 게 그리고 싶은 그림을 그리세요. 하고 싶은 일을 하세요. 좋아하는 것을 하세요 하는데 그 전에도 수없이 들었는데 한 번도 용기를 내보거나 한 번도 하려고 도전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그 순간이 왜 그 말이 저에게 딱 꽂혔었는지
보니까 그림책을 다시 한번 봐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림책 공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어린이 도서 연구회를 그때가 딱 15년째 활동하고 그림책을 많이 보고 아이들을 만나고 다니면서 그림책이 재밌다라고 느낄 시점이었었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공부를 해야겠구나라고 마음을 먹고 그림책을 조금 더 알고 싶어서 막 또 여기저기 찾아다녔겠죠. 제가 막 여기저기 찾아다니다가 정말 꿈같게 딱 2년 후에 이루리 작가님을 여기 이 자리에서 제가 만나서 이 자리에서 수업을 직접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첫 발표를 했죠. 어찌나 떨리던지 너무 떨려갖고 그때 떨려서 발표를 했는데 지금 그 정도로 떨려요. 드리고 싶은 말은 그거였고 그렇게 이루리 작가님을 만나면서 제가 그 다음에 바로 제 컨텐츠를 가지고 개인 컨텐츠로 그림책으로 오픈을 하고 이 일을 시작하면서 되게 날개를 달았었어요. 날개를 달았는데 코로나가 딱 터졌네? 그러면 또 땅굴 타고 들어가야 되나? 고민을 하는데 그때 아마 제가 그림책 사랑교사 모임이라는 단체를 처음 알게 되었고 거기에서 김영하 교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림책 심리라는 걸 또 알게 되었고 그림책 심리를 알면서 제 마음속 땅굴을 파고 들어갔죠. 계속. 되게 신기하죠. 그런데 다 연결이 되더라고요. 돌아 보니까 뭐가 연결이 되냐면 글이라는 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림책이라는 게 연결이 됐고 마음이라는 게 연결이 되고 그 연결을 하면서 저도 어느 순간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게 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고 그러다가 19년도에 처음으로 공저라는 책을 강사님과 한번 냈었어요. 책을 냈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내가 글을 썼네? 내 책이 세상에 나왔네? 근데 더 신기한 게 내 책을 사람들이 읽고 눈물을 흘리네? 어떠실 것 같으세요, 선생님들, 작가님들? 처음으로 겪는 그게 45, 7때 겪었던 45인가 그때였던 것 같아요. 세상을 잘 살았다고 여겼는데 새로운 내 인생의 글을 쓰면서 그런 글로 인해서 다른 분들이 동기부여를 받고 힘을 받고 용기를 얻었다는 말을 하시는데 이게 뭔가 여기서 뭉클뭉클 되게 심장이 뛰는 거예요. 아, 작가가 되어야겠다. 작가가 한번 되어서 계속 그린다는 걸 써봐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계속 일을 몰두하면서 지내는데 정말 이 그림책 컨텐츠를 온라인에 딱 가지고 들어오는 순간 또 다른 세계를 만났죠. 제가 저기 계시는 우경아 대표님을 만나서 전자책 세상을 알게 되었고 공저 기획이라는 걸 또 알게 되었고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이 꿈이라는 게요. 아이들만 있는 건 줄 알았잖아요. 아이들에게만 꿈을 꾸고 아이들에게만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이런 것들을 알려만 주고 살았는데 정작 어른이 된 제가 꿈이 다시 생기고 다른 꿈이 생기고 또 다른 꿈이 생기면서 자꾸 세상을 알아가는 그게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 과정 속에 이루리 작가님이 계셨고 김영아 교수님이 계셨고 우 대표님이 계셨던 거죠. 그리고 그 꿈을 이루는데 우리 작가님들이 같이 함께 동의를 해주셨잖아요. 그 길이 작년 한 해 동안 저에게는 크나큰 영광이었고 감사였고 감동이었던 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힘들고 그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도 많이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그 기다림 끝에 저희가 이렇게 예쁜 책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아까 이 편집 과정에서도 많이 힘들었는데 그 편집 과정 속에 가장 든든하게 힘을 주셨던 게 바로 이 표지. 진짜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이 표지를 정말 단 한 번의 거절도 없이 선생님 표지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말씀드렸을 때 우리 영현 작가님이 바로
콜 해주셨어요. 부모님께서 같이 보시니까 동년배가 많이 형성됐었어요. 이거면서 이렇게 보셔서 사실 그렇거든요. 이런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하나하나 쓰다가 보니까 그 글들이 바중에 쓴 글들이 훨씬 괜찮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첫 에세이를 저 글 처음 써보거든요. 첫 에세이를 이은미 대표님께 네, 이 과정을 함께 하면서 좀 뭔가 많이 성장해 나가는 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림책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림책이 작가들의 삶을 위로했다면 작가들의 진솔한 이야기는 독자들의 마음을 위로합니다. 기한을 정하시고 원대한 목표를 세우시면 갑자기 세우시면 네, 경험의 풍요와 평안을 끌어당기실 겁니다. 평안히 쉬고 있다. 그 모습에서 자연의 흐름대로 시간의 흐름대로 받아들이는 삶의 지혜를 배운다. 현재 나에게 주어진 상황을 흐르는 시간에 맡기며 기다리라고 속삭이듯 할머니의 눈 감은 표정에 위로받는다. 하나 둘 셋. 저희가 쓴 글 중에 있어요. 뒷부분을 살펴보세요. 친근하게 보여주기. 빨리 보여줘야지. 남편 되신 분께 빨리 보여주세요. 우리 빈손으로 갈 수 없잖아요. 이영수 작가님. 빨리. 쭉. 네. 노를 대신 분. 네. 맞습니다. 동굴에서 되셨던 거 맞아요? 아니. 살아오셨을 시간에 한 여자로 비춰지고 사랑스럽게 다가왔다. 목차를 읽으며 어떤 그림책들과 삶을 엮어내셨을까. 익숙한 책도 있었지만 잘 모르던 책들은 김영현 작가님. 서현정 작가님. 자, 오늘 카메라 보시죠.